공부도 좋은데 굳이 힘들게 큐레이터 시험까지 볼 필요 있나? 배경이 좋은 건지, 아님 남다른 이상한 능력이 있는 건지. 난 자기랑 친하게 지내야지. 나 버리지 마. 왜 그래, 세나 씨까지. 어떤 컬렉터가 사갔는데요? 언제? 그 작품이 그 컬렉터 성향에 맞나? 아, 하긴, 그럴 수 있겠네. 얼마에 팔렸는데요? 아, 생각보다 비싸게 팔렸네. 하여튼 그 작가 작품 리스트 좀 보내줘요. 네. 통화가 길었죠? 아, 아니에요. 하영준 씨 만나기로 했다고? 네. 과연 차영준 씨가 작품을 팔까? 기대되는데. 아니면 뭐할수 없고요. 저녁에 시간 어때요? 아, 어떡하지? 나 저녁에 약속 있는데. 무슨 약속? 또 질투할까봐 함부로 말하기도 좀 그렇네. 누군데? 이발사 아저씨. 그 아저씨는 그렇게 바빠가지고, 어? 이발은 언제 하시나? 그러게 말이에요. 아니, 내 덕분에 좋은 일 생겼다고 저한테 그림 한점 선물해 주셨거든요. 그냥 있기 좀 그래서 집에서 밥한끼 대접하려고요. 나도 언제 소개시켜줘. 자꾸 둘만 만나니까 질투나는데? 알았어요. 저기, 근데 나 지금 가봐야 될것 같아요. 나도 들어가 봐야 돼. 정수 씨, 일잘 보고 와요. 제 생각에도 마이클은 투자 가치 충분한 작가예요. 여사님, 올인 하셔도 손해보는 일 없을걸요? 난 어쨌든 김 관장만 믿어. 우리 갤러리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는 작가라 김 여사님하고 미팅도 성사된 거예요. 그래, 알아. 자기 친구라며. 네. 마이클이 한국인이란 소문이 쫙 퍼지자마자 미술계가 발칵 뒤집혔어요. 컬렉터들이 작품 사겠다고 줄을 선다죠? 작품 보는 눈도 없으면서 너도 나도 덩달아 춤추는 꼴이란. 그래, 맞아. 그래서 갤러리도 아무 컬렉터하거나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거야. 돈만 들고 다니면 슈퍼마켓 쇼핑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? 안 그래요? 그래요. 들어와요. 안녕하세요. 오정수입니다. 갑시다. 마음이 급해. 오정수 씨, 일 성사시키고 오는 거 잊지 마. 그거야 당연하지. 김 여사님 잘 모셔요? 네. 우와. 아줌마, 완전 짱이에요. 저 카프 그거 정수 거 아이가? 니한테는 영안 어울리는데 고마 벗지? 아이, 목이 허전해서 안 그러나. 다른 스카프도 없고. 아줌마, 어디 가는데요? 저기, 학교 동창. 반찬 다 해놨으니까 점심 좀 쓰고 하래. 네. 오늘 저녁 장사는 안 한대. 그래, 알아라. 아, 그래, 마. 저녁에 손님도 오고. 저녁 장사는 그만둬라. 갔다 올게. 다녀오세요. 아줌마 완전 죽이죠? 차려보니까 딴 사람인데? 그러면 뭐하노? 키가 난쟁이 똥자루인데 얼라 때부터 막 땅에 기다린다고 우리가 얼마나 논리 묻는데. 아줌마도 작잖아. 야가 뭔 소리 하노? 내가 가보다는 막 훨씬 크지. 그래. 근데 학교 친구 만났는데 왜 같이 안 가? 이게 정말로 사람 속 뒤집는 데는 뭐 있네. 그래, 나는 요것도 못 가고 중학교 중퇴다 무잘래. 그럼 난 똑같네. 아이고,
반가봐 죽겠니든 우리끼리 동창 모임 할란겨? 좋죠. 육개장 넘친다 가스 불이라 끄라 가시나야. 근데 아줌마도 학교 잘린 거야? 뭐? 돈 없어서 못 갔다 와! 그나저나 꽃바구니 신사는 요즘 왔대 많어. 최근에 뭐 그동안에는 쭉 외국에서 살았고. 언제 떠나예? 아, 글쎄 뭐 아직 뭐 예정은 없고. 좋은 사람 만나 잘 사는 거지. 아니 혼자요. 아들 하나, 당신은? 사남이라 예. 시끌벅적 사람 사는 것 같겠네. 근데 남편은? 그 김치가 언제적 김치인데 아직도 가지고 있어 예. 오빠는 아직도 내 옛날 모습 간직하고 있겠구나 싶었어 예. 그래. 한국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지금처럼 가끔 얼굴 좀 보면 안 되겠나? 아니에요. 오늘 여기 마지막 인사차 나온 겁니다. 신진아. 아들하고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. 아직도 알 수 없는 눈물로 물어보아도 말이 없는 이 길은 언젠가는 끝나려나 서글픈 여인의 마음 끝이 준대 내가 와 이러는 아이들 생각만 하자 내 새끼들만 생각하자 오늘 여기 마지막 인사차 나온 겁니다